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은 특히나 사기가 관대합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게 학부모 모임을 통해서 오랜 친분을 쌓은 지인들에게 155억의 규모의 투자 사기를 벌인 이가 징역을 고작 15년 받았습니다. 155억에 15년이라니요. 그냥 1년에 한 10억씩 이제 밖에 안 되는 거죠. 참 어이가 없는 거죠. 155억을 사기치면 실제로 1년에 1억씩은 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0억이면 100년, 155억이면 155년을 때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사기 관련한 법의 형량이 너무 낮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사기를 치는 겁니다. 저기 뭡니까? 그 박수홍? 뭐 수십억 해도 뭐 매년 안 받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이래저래 있잖아요. 뭐 5억, 10억씩 사기치는 걸로는 형량이 고작 뭐 1, 2년밖에 안 되니까 그냥 사기꾼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되게 어이가 없는 게 저기 뭐 감방 들어가는 것도요. 처음에나 긴장하고 쫄지 두 번, 세 번 들어간 사람들은 그냥 군대 간다 생각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가더라고요. 가서 좀 있다가 밥 먹고 뭐 운동하고 거기서 이제 시간 보내고 난 다음에 나와가지고 또 사기치고 또 사기치고 이러한 일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겁니다. 뭐 한 10억쯤 넘어가야 그나마 형이 조금 받는 거고 몇 억대 사기는 제대로 처벌받지도 않더라고요.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법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투자 사기 리딩방 운영하고 이런 놈들도 있잖아요. 형이 너무 적더라고요. 주식 투자 전문가 행세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 투자 정보 퍼뜨리고 고수익 얻을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했는데도 처벌 수위가 되게 낮아요. 얼마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사람들이 사기를 더 이제 치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나라에 좀 달라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니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참 사기가 그냥 당연하게 이제 벌어지는데요. 제발 좀 투자 관련한 사기가 좀 형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너무 사기를 많이 치는 거죠.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라고 한 나라입니다. 코인 사기도 너무 많고요. 주식 사기도 많고 상장전 주식인데 이거 상장만 되면 다섯 배, 열 배 오른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뭐 최근에는 전사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엉망이 되고 있고 부산에서 1,800억대 투자 사기도 징역이 고작 8년밖에 안 되니까 이게 뭔가 싶은 거죠. 너무 심합니다. 1,800억도 8년 뭐 155억도 뭐 15년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제발 좀 형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거. 사기꾼들이 활개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금액이 실제로 10억대가 넘어가면 무조건 형이 저는 생각할 때 50년 100년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기가 중형이 되어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사기칠 생각 안 하죠. 너무 사기를 수월하게 쉽고 만만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너무 쓰레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제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저금리 시대에 고수익 투자 수익을 갖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사기치는 이들이 너무도 많은 거죠. 고수익 투자 상품에 대해서 서민들 악용해가지고 하는 이들이 너무도 많은데 뭐 900억대 투자 사기 벌려도 징역 10년에 17년밖에 안 되니까 그들이 나중에 또 나오는 거잖아요. 900억대 투자 사기다라고 하면 10년, 17년이 아니라 100년, 170년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적어도 금액 자체가 50억대 이상 가면 50년 때려야 되고 100억대 이상 가면 100년 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리고 뭐 억 단위다라고 하면 금액을 전부 다 실제로 노동을 통해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다 회복시킬 정도로 강제 노역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고요. 일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이가 저한테 엄청 닥달하면 달려들어가지고 저한테 엄청 뭐라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뭐 기득권들이 원하는 모습이 다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저는 뭐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니까 뭐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하면 그냥 잘못된 거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사기를 치고 남의 돈을 이용해 먹고 뻔뻔하게 그냥 솜방망이 처벌받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한 일들이 없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다. 그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3천만 원, 5천만 원도 평생에 모은 돈인 거고 그들이 그 돈을 사기당했다고 생각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이 되면요. 그렇게 해서 50억, 100억이 되면 그는 수십 명을 살해한 살인마하고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죽인 것만 살인자가 아니라 경제적인 그런 뭐야 사기를 통해 가지고 보통 사람들, 서민들의 재산을, 전 재산을 다 빼앗는 행위는 사실상 살인을 저지른 것하고 똑같다라고 보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그래도 서민들이 그래도 좀덜 힘들어하고 덜 쇼크받으며 살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부자다, 의사다, 능력자다. 사기를 치는 이들도 너무 많고, 사기를 치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또 사기 치는 놈들도 너무 많고, 동일한 수법으로 계속 사기 치는, 아예 사기 자체를 그냥 직업으로 생각하는 놈들이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만든 게 어쩌면 우리의 사법 체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기를 직업으로 생각하는 놈들은 적어도 없어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서민들이 피해보는 경우도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군요. 너무 많이 피해를 보고 너무 많이 충격을 겪으면 그로 인한 이제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너무도 많으니까 제발 제발 좀 형벌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은 좀 법제화 좀 하고 좀 하면 안 되나라는 생각들도 해봤습니다. 사기꾼들이 너무 많이 활개치고 있고 사기꾼들이 너무 서민들을 악용하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전 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사기도 좀 여러 가지 이제 시그널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수월하게, 너무 쉽게, 너무 별거 아닌 것처럼 너무 만만하게 지금의 상황을 보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제발 좀 상황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기꾼들이 수십억, 수백억을 사기쳐도 형을 너무 적게 받는다라는 게 저는 화가 나는 거고 또 하나는 중범들, 초범이 아닌 재범, 삼범들에 대해서는 형을 곱하기 곱하기 3에서 더 엄격하게, 더 강력하게 적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기로 인한 피해를 보는 서민들이 없어지길 바라고요. 또한 사기를 당한 사람들에게 네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사기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주변 시선에 주변에 서니까 이런 것들도 피해자들을 되게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기꾼들이 작정하고 덤벼들면 판사도 사기 당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실이니 그러한 선입관이나 편견 이런 것들은 함부로 가지지 않아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 사기 당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낯선 일을 거리를 두고 함부로 내 돈을 건넨 일이 없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